차인표는 1993년 MBC 공채 22기로 배우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대부분 첫 주연 작품을 사랑을 그대 품 안에로 알고 계시지만 베스트 극장 하얀 여로라는 작품이 첫 주연 작품입니다.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주한미군으로 온 청년이 자신의 친어머니를 찾기 위해 탈영하는 내용입니다. 드라마에서 차인표는 한국어 하나도 못하는 입양아 역할을 맡았는데 나름 재밌는 단편 드라마입니다. 유튜브에 하얀 여로라고 치시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얀 여로 바로 다음 작품이 사랑을 그대 품 안에입니다. 뭐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작품이죠. 차인표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와서 그의 오토바이 열풍이 불었었죠. 색소폰은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고 합니다. 상대 배우 신혜라와 결혼까지 했으니 차인표와 인연이 깊은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차인표는 그때 이미 이혼을 한 경력이 있었지만 전혀 흠이 안 될 정도로 인품도 훌륭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 작품은 1994년 10월 19일부터 1995년 4월 13일까지 방영된 MBC의 수목 드라마 아들의 여자입니다. 최시라, 정보석, 차인표, 김민종, 고소영 출연했는데 사채업자에 의해 집이 망하고 사랑마저 잃게 된 여성이 사채업자에게 복수한다는 내용으로 어찌 보면 막장 드라마의 시조세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한참 드라마를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인표에게 영장이 나왔습니다. 차인표는 한 차례 입영 연기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어쩔 수 없이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또 그때가 결혼을 3개월 앞둔 시기여서 국방부가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결국 결혼식은 군대 휴가 나와서 합니다. 아무튼 군입대를 한 차인표는 국방부의 노예가 되어서 첫 번째 작품 남자 만들기를 찍습니다. 훈련병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 당시 군복무하던 가무성, 이휘재, 구본승이 출연합니다. 국방 드라마인데도 당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한 달에 10,000원 주고 또 드라마를 찍게 합니다. 신고합니다 라는 작품인데 최종 시청률 47%를 기록해서 국방 드라마의 전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영화까지 찍었습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영화인데 44년 만에 탈출한 육군 소위 조창호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데다가 연예 병사들이 대거 출연해 큰 흥행을 기대했으나 개봉 일주일 만에 극장에서 내려옵니다. 단물이 다 빠진 차인표는 그제서야 국방부의 손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게 군 노예 생활을 마치고 또 하나의 히트작 별은 내 가슴에를 촬영합니다. 드라마는 초대박이 났지만 오히려 차인표에게는 마이너스가 된 작품입니다. 차인표가 주연, 안재욱이 조연이었는데 드라마 중반부터 안재욱의 인기가 가히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서 주연과 조연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연과 조연이 드라마 도중 바뀐 케이스는 이 드라마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차인표의 역할을 정보석이 맡아서 하고 차인표는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그렇게 별은 내 가슴에를 찍고 다음에 찍은 작품이 그대 그리고 나입니다. 이때부터 차인표의 연기는 멋진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약간 양아치 기질이 있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잘 소화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00년에 방영한 불꽃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차도남 캐릭터로 연기 변신을 합니다. 시청률은 좀 아쉬웠지만 차인표의 연기는 주목받은 작품입니다. 차인표 하면 영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박난 영화가 많아서가 아니라 대박 영화를 피해가는 재주가 탁월해서입니다. 그가 거절한 영화는 최소 손익 분기점 돌파가 보장된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화를 못 고릅니다. 시리의 송강호 역할이 원래 차인표에게 들어왔었지만 거절하고 선택한 영화가 바로 그 유명한 짱입니다. 학교 문제아들을 음악으로 교화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영화가 문제아가 되어버린 작품입니다. 크로싱이라는 영화도 흥행에 참패하고 아이언팜은 소리소문 없이 극장에서 내려갔으며 보리울의 여름은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심심한 영화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거절한 영화는 반치광, 친구, 두사부일체, 접속, 공동경비구역 JSA, 어나더 데이입니다. 제 일도 아닌데 왜 제가 한숨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드라마 성적은 나름 괜찮습니다. 왕초 기억나시나요? 차인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주목을 받은 작품이죠. 하지만 당대 최악의 깡패인 김춘삼을 미화하며 역사 왜곡이 가장 심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는 상대 배우 라미란과 베스트 커플상도 받았고 최고 시청률 35%를 찍었습니다. 차인표 하면 원주 몸짱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요. MBC 탤런트 공채 당시 딱히 보여줄 게 없어 심사위원들에게 흰색 마 자켓을 입고 가슴 근육을 선보여 합격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노출신을 매우 기피한 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프로라면 있는 매력 없는 매력 다 보여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40대 이후로는 벗으라면 벗는다고 하네요. 사생활이나 공인으로서의 삶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차인표도 딱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습니다. 분당 샘물교회 아프카니스탄 필압 사태 당시
교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겁한 사람이라고 저격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글은 상당한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한국의 선교 방식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기독교의 선교 방식이 전부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고 답변했지만 한동안 이 문제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논란만 빼면 거의 완벽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2009년부터 차인표는 책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잘가요 언덕이라는 첫 번째 작품부터 오늘 예보,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2022년 인어사냥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가끔 연예인들이 책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자서전 스타일이죠. 하지만 차인표는 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이어령 교수는 그의 첫 번째 작품 잘가요 언덕을 읽고 작가 차인표를 극찬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작가로서 만날 일이 더 많을 것 같네요.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만큼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끝.